여기는 우리 동생 오감독이고 여기는 우리 아들. 어머! 어머, 너무 잘생기셨다. 안녕하세요. 다시 커스커의 고향 일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초대 손님 한 분 모셔왔는데요. 기럭지가 아주 예술입니다. 이분은 패션 모델이시고 현재 대학에서 모델 컨텐츠 주임 교수로 있는 이선진 씨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초대 손님의 피지컬이 거의 1등급이죠. 코스트코다! 아, 이분은 마블링이 좀 많으신 분이고 그래도 특불입니다. 이선진 씨는 기럭지가 너무 길다 보니까 자주 얼굴이 화면 밖으로 빠져버립니다. MSL. MSL이 큰 거야? 그거 사시면 돼. 저도 이분 처음 만나 뵙는데요. 첫인상이 저는 그리 좋지 않더라고요. 글쎄 처음 만나는데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우리 동생 오감독이고.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우리 동생 오감독. 저에게는 영혼 없이 인사를 하시더니 아들 성지영 군에게는 여기는 우리 아들. 어머 너무 잘생기셨다. 안녕하세요. 어머 너무 잘생기셨다. 안녕하세요. 저의 기분 탓일까요?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어 보이죠? 아, 내가 한번 삐지면 10년 정도는 가는데 저분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는 거지? 아, 처음에 잘생겼다 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실수했네. 아, 너무 잘생기셨어요. 뭐 옆구리 찔러서 사과는 받기는 했는데 마음의 상처는 아주 오래 가더라고요. 에휴, 난 잘생긴 놈들이 제일 싫어 아주 그냥. 야매주부. 남녀 공용이다 이거. 프랑스 거. 엑스 스몰인데 이렇게 커. 역시. 그죠? 우리가 맞겠다. 생각하는 엑스 스몰. 우리나라 옷이 너무 작게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지. 말이 돼? 손바닥만 해요, 옷들이 다. 자기가 큰 생각은 안 하고 너무 작게 나오는 거. 나는 우리 집에서 영철이가 이거 벗어놓으면 거는 것도 힘들어. 맞아. 너무 무거워. 이렇게 될 수가 없어. 겨울이 가까워오니 럭셔리 롱패딩 카나다 구스와 무스너클이 또 들어왔습니다.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상품이죠. 제가 작년에도 이거 사지 말라고 비추천 상품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무거워도 너무 무겁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겨울에 입으려면 휘트니 센터 3개월 이상 운동하고 입어야 몸살 안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의 비추천 영상을 봤는지 와 너무 가볍다. 무스너클이 완전히 가벼운 제품을 새로 내놨습니다. 옛날에 엄청 욕했잖아 무겁다고. 내가 하도 욕했더니 이렇게 가벼운 걸 만들었다. 나 이거 쳐다도 안 보거든? 얘는 진짜 끌리네. 얼마야? 그치? 124만 9천 원. 분명 이날 124만 9천 원이었거든요. 이틀 뒤에 다시 가봤는데 99만 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요즘 갑자기 달러 값이 좀 내려갔잖아요. 아마 가격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무려 25만 9천 원이 내려갔으니까. 아우, 그럼 사야지. Christmas is coming. The snowflakes will be falling. It's the most wonderful time. 16,490원. 세 개 입이 뭐예요? 세 개가 들어 있다는 거 이 안에? 어디? 세 개. 세 개야. 세 개 들어 있던 거야, 가지가. 아, 지금 이렇게 한 판이야.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보는 포인세티아라는 식물인데요. 주로 가짜 조화로 많이 봤었죠. 이건 생화입니다. 이 식물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화하는 특성 때문에 크리스마스 장식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포인세티아. 3개 묶음이 16,490원입니다. 야매주부. 미카사. 이거 그 외국에는 진짜 큰 모를 갖고 있어, 사실 이 미카사가.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이제 좋은 그릇들을 내가 되게 많이 샀어. 싸다. 근데 되게 이쁘고 싼 것도 되게 많아.
쓸데없는 거 안 주고 딱 정말 필요한 거 4개씩 이렇게 딱 그저 어. 사이즈별로 주니까 사이즈별로 너무 쬐끄만 거 막 이렇게 있는 거 별론데 어. 아니 적당한 사이즈들이야 음식을 놔도 이뻐 보일 수 있는 4인용 16피스 48,900원입니다 살림 잘 안 하죠? 살림? 전 약간 아줌마 엄마 스타일이에요 뭔데 엄마 스타일 뭐라 하냐면 막 이렇게 이쁜 그릇 보면서 저희 세대들은 막 어떻게 어떻게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음식만 맛있으면 된다 주의 한국 음식도 막 계량컵 이런 거 안 하고 엄마들이 하듯이 그냥 손으로 더 그래도 맛있느냐 안 맛있느냐 어 일단은 뭐 손님을 초대할 정도는 돼요 어 그래? 가보자고 막 만들어 막 만들어 그냥 가보자고 라자니아 너무 좋아하는데 얘는 너무 좋아하는 음식인데 살 덩어리 네 그치 그치 맛있는데 하시는요? 참아야 돼. 네, 참아야 돼. 역시 모델의 몸매 관리는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것. 하지만 지난주 마블링 여사 이지연 아나운서는 라자냐야 라자냐. 이거 저희 딸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이번엔 두 개 샀어. 난 라자냐. 이건 꼭 사야 돼. 우리 딸이 꼭 사오라 그랬어. 난 아니고. 나는 진짜 물도 안 먹어. 맞아. 나는 공기만 먹어. 요즘 들어서 생각드는 건 아니 이제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그냥 쪄도 살자 이러다가 그러면서 하나 그냥 확 사요. 아, 엄청 크게 써놨네. 12개월 무료? 암만 글씨 크게 써봐라 내가 운동하러 가나. 내 몸이 저렇게 됐다고 말도 안 돼. 매주 새로운 제품을 심층 리뷰하여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금주의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일리옥과 대웅제약이 함께 만든 균형 영양식 메디엘에 관한 심층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젊으나 늙으나 우리에게 필요한 균형 영양. 제가 아무리 커스코의 고기를 사랑하지만 고기만으로 내 몸에 필요한 균형 영양을 채울 수는 없기에 균형 영양 메디엘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고기도 안 드시잖아요. 잘. 아니 안 먹지는 않아 먹어. 근데 인바디를 내가 하니까 단백질 부족 이렇게 나와. 아 진짜. 아예 마이너스로. 근데 선생님 연세에는 무조건 먹어야 된대요. 아 이제는 하도 우리 건강방송에서 뭐 무조건 단백질 먹어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 그 근육이 다 늘어지잖아. 단백질을 안 먹어. 나간다더라 선생님. 근데 중요한 거는 얼굴만 나가는 게 아니라 속 내장도 다 늘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다 처져. 그러니까 얼굴만 처지는 게 아니야. 이 속에 있는 내장도 다 처지는데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말대로 힘, 그래서 나는 단백질 먹기 시작해서 무서워가지고. 힘의 원천이 단백질. 근육. 그러면 이게 근육이 늘어지면은 위 운동도 줄어들고 심장 운동서부터 모든 운동들이 속근육이 다 풀어지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 그래서 난 열심히 먹어요. 저는 단백질. 단백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 근데 전부 다 이렇게 가루 타입이더라고. 맞아, 타 먹어야죠. 그렇지, 타 먹어야 되잖아. 두유나 우유나 뭐 이런 거 먹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멸균 처리가 돼갖고 유통 기한도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단백질만 들은 게 아니고 요 뒤에 보면은 탄수화물도 들어있고 비타민, 미네랄, 뭐 온갖 게 다 들어있네. 여기 보니까 10가지 들어있네. 칼슘, 인, 철분, 아연, 마그네슘, 칼륨, 요도, 망간, 그리고 야. 그리고 이게 선생님 좋은 게. 컬러가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가 다 맛이 다르대. 용도가 다른 거지. 이건 당뇨식. 당 식이 조절이 필요한 당뇨 환자용. 지금 우리나라 당뇨 인구가 500만 명이래. 근데 이제 500만 명뿐만 아니라 전 단계 당뇨가 있어. 그 위험수위에 당뇨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1,500만 명이야. 그러면은 이게 합치면은 2,000만 명의 당뇨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이 당뇨식을 하는 분들에게 맞춤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지. 사실 이 건강제품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잖아. 네, 그렇죠. 잘못하면 과장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메일료 담당자가 보내준 걸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이 안에 식이섬유가 5g이 들어있대, 한 팩 안에. 이게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0%고.
나트륨은 한 팩에 190m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밖에 안 된대요. 아. 그리고 당은 2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다. 오, 진짜 조금이네요, 선생님. 이건 안 먹어봤어요, 저는. 당뇨, 당뇨식은 왠지. 괜찮아. 이거는 저는. 당뇨 환자가 먹어야 될 것 같았지. 아니, 그리고 맛이 없을 것 같았어. 안 그래. 솔직히. 괜찮아. 솔직히 이거는 맛이 없을 것 같았어. 괜찮지. 어머, 이거 되게 선입견이다. 당뇨식이라고 써있으면 진짜 맛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너무 맛있는데? 나도 괜찮더라고. 메디웰입니다. 그니까요. 어머머, 양도 선생님 200ml인가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단백질을 언제 먹냐면은 운동하기 전에 먹고 갔다 와서 또 먹고 식사 대신 먹으려면 한 두세 개 정도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고소한 맛보다 구수한 맛, 고소한 맛이 아니라 구수한 맛. 이거보다 저 이게 또 약간 뭐라 해야 담백하다 그래요. 담백해. 내가 먹어보니까 담백하고 괜찮아. 얘도 한번 따라 볼까요? 먹어봐. 훨씬 달콤하네. 그래. 엄청 달콤해요, 선생님. 얘 먹다 먹으니까. 이거 이제 고단백. 고단백 플러스라고 아예 써 있어. 그러니까 제일 아마 단백질이 많이 들은 거 아닐까? 메디웰 제품 중에서 가장 최고의 단백질 양을 맞죠, 선생님. 다 자랑한다는 아이. 맛이 어때? 더 고단백인데? 단백질이 가장 많이 들었대. 선생님, 구수한 맛은 진짜 그냥 구수한, 약간 선식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조금 더 몸에 좋은 맛이 나요, 선생님. 그거는 부모님들 중에서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대충 드실 때 고기 안 좋아하셔가지고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은 요 고단백 플러스를 선물하래. 부모님한테는. 되게 뒷맛이 되게 건강한 맛이 살짝 나. 그러면 이 메디웰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이제 어디서 구매하시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더보기 난에 가시면 야매주부 구독자를 위한 구매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구수한 맛. 전 단백질 15g 들었어. 되게 많이 들었어. 고단백. 엄마 거 같아. 이건 엄마 거. 무려 시중가의 최대 62%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자세히 보셨다면 맞출 수 있는 퀴즈도 들어있습니다. 10분을 선정해서 메디웰 고단백 플러스 제품을 한 박스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어떤 이벤트냐 하면요. 메디웰 제품 중 단백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제품은 뭘까요? 무슨 맛으로 드시겠습니까? 고단백. 아시는 분은 빨리 댓글에 정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왜 균형 영양 메디웰을 먹어야 하는지 사연 남겨주시면 10분 선정하는데 좀 더 유리하겠죠? 저도 이런 거 잘 안 좋아하는데 얘는 선생님 안에 면 따르고 국물 육수 낼 수 있는 스프 따르고 라면처럼 근데 맛있어? 맛이 생각보다 깜짝 놀랄 만큼 맛있어요. 9,490원. 술안주? 국물 진짜 맛있어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설탕 대신 이거를 쓰면 이거는 당뇨 환자들도 써도 되는 거라고 돼 있잖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고 좋은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싫으시면 좋아요까지만 눌러주세요. 사실 저는 좋아요 딸랑 하나 바라고 이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을 만들거든요. 부탁해요. 이거 언제적 대사야?